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19 코스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19 코스로 섬진강 지류 인서시천 벚꽃길을 따라 걷는 오미에서 난동 한림길까지 약 19km를 걷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주차장은 도착 지점인 난동갈림길 근처 지리산 스카이런 주차장에 주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오미마을 오미정으로 이동하여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출발지인 오미마을 유래가 있다고요? 오미마을은 문화 류씨가 풍수지리 설에 의한 금안낙지의 운조로를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의 안산이 되는 오봉산이 기묘하고 하방으로 둘러싼 산들이 길하며 물과 샘이 족하고 풍토가 모두 질박하며 터와 집들이 살아가기에 좋다 하여 오밀이라 불리고 있답니다. 곡전제는 어떤 곳입니까? 곡전제는 조선후기 한국전통 목조건축양식의 주택으로 영호남 지역에서 발견되는 분홍의 민가주택이며 향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가옥으로 한옥 민박집입니다. 19번 국도 섬진강 대로로 나서서 우양하여 국도를 잠시 따르다 국도 좌측 원내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과 문수사 표지판이 서 있는 원내 이 길로 좌양하여 진행합니다. 원내 1길로 들어서서 마을 앞 삼거리 갈림길에서 좌측 대나무 옆길로 진행합니다. 원내길과 만나는 삼거리 갈림길 좌측에 원내 마을 안내석이 세워져 있고 우물터도 있습니다. 섬진강 제방에 올라 우측으로 가는 길은 남도 이순신길 백이종골로입니다. 이곳 섬진강은 수달 서식지로 생태경 관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달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방 끝 지점에서 좌측 강변으로 내려서면 육각정자 쉼터를 만나고 정자를 내려서서 강변길을 따라 우측으로 진행하면 대나무 숲 사이로 나무데크길이 강변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강변 나무데크길을 따라 나가다 보면 남도 이순신길 조선 수군 제걸로 입간 판에서 우측으로 오르면 용호정인데 이 정자는 경술국치 이후 불해군의 뜻 있는 유림들이 모여 항일을 분을 달래기 위해 건립한 정자로 물로의 용호정이라는 두 개의 다른 현판이 걸려있는데 바깥쪽 현판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고 안쪽 현판은 자운주 원영의 글씨라고 합니다. 마산천을 가로지르는 나무데크 다리를 지나서 강둑으로 오릅니다. 드디어 섬진강과 합류하는 서시천인데요. 멀리 굴의 읍내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서시천 따라 대심정까지 약 11km의 벚꽃길을 걷습니다. 서시천은 전라남도 구례군의 산동면 광이면 마산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으로 산동면 북동쪽 산지에서 발원하고 마산면 냉철리 앞에서 섬진강으로 들어갑니다. 서시 일교 아래를 통과하는 나무데크 길을 따라 나가서 나가면 벚꽃길을 만나게 됩니다. 현수교 가기 직전 서시천을 건널 수 있는 진검다리 방향으로 내려서서 진검다리를 건너갑니다. 연화교 주탑의 모형은 반달곰 형상이라고 합니다.
서시천 공원 근린 생활체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서시장 정자 쉼터 부근에 벚꽃이 만개해서 반겨줍니다. 지리산 둘레길 구례센터에서는 반가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시천 면에 마련된 지리산 생태공원은 지리산 주릉선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해 서쪽에 노고단에서 동쪽에 지리산 정상인 청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입니다. 반야봉 및 제석봉 등 주 능선의 봉우리들을 알리는 표석이 놓여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의 표석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곳에서 하면 되겠는데요. 남도 이순신길 백이종굴로 이정표와 안내판입니다. 남도 이순신길 백의 종굴로 이 구간은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에서 광해 대교와 선월 마을을 거쳐 광해 면사무소까지 5.9km의 길로 서시천 벚꽃길 따라 뚝방 마실길로 명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차박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벚꽃길은 이른 봄노을한 산수유꽃이 시들어지는 무렵 우리나라 제1의 청정하천인 섬진강변과 어울리는 하얀 벚꽃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이때쯤 이곳에서는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열리는데 벚꽃길은 92년부터 조성되어 곡성에서 하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17호선과 19호선을 따라 온통 하얀 벚꽃이 강변을 따라 만발해 있어 보에 향기를 느끼면서 멋진 드라이브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최적의 마라톤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벚꽃길을 걷습니다. 서시천 이야기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둑길을 벗어나 우측 죽정천을 건너는 나무데크 다리를 지납니다. 선월마을에서 광룡교를 건너면 연파마을인데 이곳은 천은사 계곡에서 흐르는 천은천이 서시천과 합류하는 곳입니다. 천은천의 장정교를 건넌 후 광이면 사무소 앞 대형 광고 게시대 우측에 남도 이순신길 백이종굴로 이정표와 안내판 이 구간 안내도가 세워져 있으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들판 건너편에 구만 마을이 펼쳐져 있고 서시천이 상류에서부터 아홉 번째로 굽이치는 곳에 위치했다고 구만리라 했다고 합니다. 서시천 둑길이 끝나는 곳에서 구만교 다리를 건너 바로 우양하면 세심정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심이란 말은 성인은 마음을 씻고 은밀한 곳에 물러나 운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심정을 지나 잠시 산길을 지나 내려섭니다. 구만 저수지 두 가래 길 따라 나가 서시천으로 흘러드는 배수지 방향으로 올라섭니다. 우리 밀체험 펜션 입구로 나서서 구만제로에서 우양하여 잠시 도로를 따르다 삼거리에서 저측 온당리 방향으로 나가서 계속 도로변을 걷습니다. 운동저수지는 보강공사가 한창이네요. 언동 마을 이름은 이 마을 뒤쪽 골렁개라는 골짜기에서 온수가 솟아 나 온수골이라 부르다가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명숙 소리 갤러리 입구 갈림길에서 마을길로 좌향하여 난동마을로 진행합니다. 직진주의 구간입니다. 폐가 같은 곳에 벽화가 보이는 게 이채롭습니다. 난동마을은 해발고도가 다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동마을은 1500년 경 마을 뒤에 있던 난약사라는 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으며 본래 난약사의 난자를 따서 난약골이라 했는데요. 한자로 박광안동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오미에서 난동 갈림길 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서시천과 섬진강을 따라 걷는 길로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원추리꽃이 장관을 이루는 강바람 따라 걷는 최고의 힐링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